하이.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그래. 안녕하신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러 왔느냐? 무엇을 하러 왔느냐면, 봐봐요. 짜잔! 밥 먹으러 왔지롱. 푸딩!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드디어 푸딩이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푸딩은, 잠깐만요. 왜냐면 라면을 먼저 먹어야 되니까 푸딩은 저는 지금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게요. 기다려봐. 근데 이거 라면 이거는 마지막에 넣는 건가? 마지막에 넣는 거겠지? 얘는 스프가 다 뿌려져 있거든? 그치? 전 내가 여기다 물 담아가지고 올게. 기다려봐요. 내가 물을 담아가지고 올게. 물 꺼놨지? 자, 보자. 이거는. 오우. 아니, 물 끓이는 게저 처음 보는 건데. 물을, 그거구나. 물을 이렇게 계속 눌러서 퍼야 되는구나. 야, 신기하네. 저런 것도 처음 보네. 아, 이제. 맞아, 펌프식이었어요. 바람 넣는 소리. 물 떠오는 소리예요, 이거.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비행기에서 진짜. 비행기 뜨자마자 잠들었어. 아야, 뜨기도 전에 잠들었어. 비행기 날기 전에 우왕 천천히 가다 빨리 가잖아요. 사실 그것도 기억이 없어. 그러고 잠깐 떴다가 귀 먹먹해져가지고 잠깐 깼다가 그러고 뭐야 그 다시 이제 의자 눕혀가지고 잤지. 물 길러 왔어. 일단 그럼 라면이 익을 때까지. 아, 이거 마지막에 넣는 거 맞지, 이거? 아. 이거. 맞겠지, 뭐. 그러면은, 일단, 이거 먼저 먹고 있지, 뭐. 짠! 이거 먹으라면서요. 이거 먹으라길래. 이거 액상 스푼 아니? 몰라 나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하나 내가 먼저 먹어볼게. 야 미쳤잖아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네. 보이시나?
아, 계란 블럭이야. 보자. 말을 이루 아리마스가 땡. 내가 한자를 못 읽어. 히라가나 가 코, 게, 타, 한자, 대, 한자, 아리마생. 나도 모르겠다. 아, 까보라고? 아, 그래, 이걸. 이렇게 생겼는데? 어우, 치즈? 치즈 냄새인가? 아, 버터야. 리노야, 그거 지금 넣어. 지금? 지금 맞지? 간다. 지금 넣는다. 지금 넣는 거 같겠지? 에, 믿어보자고. 아, 취향에 맞게 넣는 거야? 에이, 뭐, 제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뭐, 망했다. 라면에 버터를 넣어? 나도 몰라. 마지막에? 아, 이런. 라면에 버터를 넣는다. 이게 무슨. 지와 토. 뭐야 이게? 지와토록? 나도 모르겠다. 여기 날씨 좋아. 지금 엄청 화창해. 그래, 그냥 먹지 뭐. 그래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거기 비와 서울 비와 오 그렇구만 신기하네. 원래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비가 왔는데. 맛있어. 미쳤잖아. 아니 그리고 제로 콜라가 있길래 사왔는데 흰 색깔이야. 내가 아는 제로콜라랑 좀 다른데? 내가 아는 제로콜라랑 좀 다른데? 좀 달라. 라면 다 익었다. 여기 냄새 괜찮아. 오, 괜찮아. 좋은 거 같은데? 좋아, 다 익었어. 아, 내 표정이 뭐 어땠는데? 표정 콜라, 아, 뭐 콜라 향이 나. 신기하게 탄산수인데 콜라 향이 나. 뭔지 알지? 그런 느낌. 아우, 뜨거워. 아이, 그 맛없지 않아. 우리가 아는 맛하고 좀 다를 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뜨겁냐, 이거?
라면은 좀 불어도 괜찮아. 양 많아지고 좋지 뭐. 맛있어. 오.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근데 뜨거워. 무슨 맛이냐면은 된장 버터. 뭔가 그냥 맛있어. 근데 면이 왜 이렇게 뜨거워? 왜면안 씻고 삼켜? 원래 면은 안 씻고 삼키는 거야. 그치. 그냥 미소라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묘하네, 이거. 된장 버터 무슨 원조. 그지, 라면 원래 뜨거워. 나도 알아. 근데 이거 맛있는데, 은근히 진짜? 이게, 어디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치즈볶이 국물 버전? 근데 그건 좀 다른데, 느낌이? 이거다. 찾았어. 그래, 원래. 컵라면은 이거지. 이게 뭔지 알죠? 육개장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넣어서 식힌 다음에 마셔야 된다고. 너무 조그맣다. 보이시나? 아, 갈릭 버터야. 갈릭 버터구만. 맛있어. 넓게 접으라고? 넓게 어떻게 접어? 넓게 어떻게 접어, 이거를? 면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다고? 아, 푸딩은 오늘 후식. 뜨거우니까 조금씩 먹어야지. 와, 면을 손에 쥐고 먹는 줄 알았다고? 룸메가 궁금하다고? 룸메가 궁금해요? 룸메가 궁금하더라. 룸메라. 아, 또 궁금하다 그러면 또안 알려주고 싶은데.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알려줄지 말지. 아니, 내가 씹고 삼킨다니까? 아닌가? 안 씹나? 씹잖아. 아닌가? 에이, 누굴 것 같아요, 룸메. 과연, 나의 룸메는 누구일 것인가? 한번 맞춰보시지.
내가 정답 나오면 말해볼게. 정답이라고. 지성이 하나냐? 세번 씻는데, 아. 정인이. 오. 창빈이. 오. 창빈이. 황현진. 오. 승민이. 오. 나이순. 오. 오, 오, 혼자 쓰는 거 아니야? 정답! 원래 혼자 쓰는 게 좋지. 부럽지? 와, 승민이면 진짜 승민이랑 쓰면 근데 나 승민이랑 방을 같이 써본 적이 없구나. 해외 나가서 아닌가? 있나?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행복해 보였어, 어쩐지. 에이, 왜? 데뷔 초때나 김승민이랑 방 썼었어? 아니 숙소 말고 숙소 말고. 아니 룸메는 말고. 룸메는 그치 그건 알지. 근데 맛있다. 양도 은근히 많아. 예전 해외 가면 룸메는 게임 예전에? 예전에 어떻게 정했지? 나이순 아니면은 랜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간 이엔이, 용복이, 찬이형 거의 이세 명이었어. 한입 달라고? 아, 줄수 있지. 난줄수 있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라고. 자, 아, 먹어. 아, 안 먹어?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먹을게. 너무 맛있잖아. 리노야, 애니 보는 대신 브이앱 켜준 거야? 감동이야. 아직 애니 안 봤어. 이따가 운동하고, 수비도 싹 하고, 그러고 누워가지고 보는 거지.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않겠어? 아니, 거기 가서도 운동하는 거야? 물론 운동해야지. 근소질 난다고? 해야지. 너무 맛있잖아, 이거. 다 먹었네. 이게 마지막이야. 너무 아쉽지 않아? 아, 저는 오늘 밥 먹으러 온 거라서 다 먹으면 갑니다. 아시겠죠? 너무 맛있어. 오늘 먹는 거첫 끼냐고? 아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 먹고, 그러고 공항 가서, 공항에서 그 뭐야? 그 샌드위치 하나랑 방울토마토 몇개 먹고, 그러고 와서 첫 끼.
그거 먹고 나서 첫 끼지. 그치? 그럼 첫 끼지. 크림 봐, 크림 이거. 어? 아니, 어젯밤에 운동하고 닭가슴살을 안 먹고 잤어, 내가. 그래서 눈 뜨자마자 영양제랑 딱그 닭가슴살 하나 딱 먹고, 그러고 공항 갔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입에서 순식간에 진짜 바로 사라져. 콘서트에서 복근 까려고. 여러분, 이거 먹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이세요? 어, 떨어졌어. 이거 먹고 있는 거 보면 절대 깔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배불러. 다 먹었다. 한번 먹을 때 100번씩 씹자. 턱 근육 발달되어 있는 걸. 옆에 놓고. 나 푸딩 가져올게. 진짜 맛있게 생겼지? 부럽지 마. 뭐였다 나였지? 푸딩 100번 씹어 먹자. 야, 푸딩은 사실 100번 못 씹겠어. 이거잖아. 그래, 이거였어. 아, 정말 맛있겠지? 아니, 내가 100번은 힘드니까 50번만 씹으라 해서 내가 50번만 씹으려고 봤거든? 그게 안 돼. 바로 사라져. 이렇게 해서 밑에 이거까지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 리노야, 노력하면 돼. 씹어 먹어보자. 내가 한번 씹어는 볼게. 힘들어, 힘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편의점에 하얀색 푸딩이 있으면 그것도 꼭 먹어봐. 하얀색 푸딩? 오케이. 한번 찾아보지. 한이는 물도 씹어 먹는다고? 그지? 한이 나이는 물도 씹어 먹을 나이지. 아이, 돌도 씹어 먹을 나이구나. 물을 씹어 먹는다고? 물. 그래, 물 씹어 먹을 수 있지. 그래, 이 푸딩이 얼마나 부드럽냐. 내 이빨 소리밖에 안 들리지. 너무 맛있잖아.
맞아. 이빨로 팥빙수냐고. 이빨 소리가 청량하네. 그럼. 편의점 과일 아이스크림도 먹어봐. 편의점 과일 아이스크림? 편의점 과일 아이스크림 먹어봐야지. 앞니로 씹어달라고? 안 돼. 쌀알만큼만 퍼먹어. 그러면은 푸딩을 먹는 그게 없잖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음미하고자 이 푸딩을 사왔겠어? 이만큼씩 퍼가지고 이렇게 한 입에 넣어서 왕 먹으려고 사왔지. 미쳤잖아, 미쳤잖아. 메론빵. 메론빵 없어. 그럼 푸딩을 50개 더 사오는 건 어때? 아니야. 이게 약간 그 부족함이 있어야 나중에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지. 아쉬운 그게 있어야 돼. 맛있어. 편의점에서 회를 판다고? 회? 근데 나 저번에 초밥은 먹어본 적 있어. 편의점 거. 창과 방패의 대결. 리노 대 스테이. 에이. 어떻게 창이야? 야끼소바도 맛있어, 민호야. 그 야끼소바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끼소바 먹어봤어, 저번에. 이 밑에가 너무 맛있잖아, 진짜. 너무 맛있잖아. 자. 다 먹었어. 자, 기다려봐. 짠! 아까 말한 흰색 푸딩은 뭔지 모르겠지만, 파랑색 푸딩은 있다고. 푸딩. 휴지. 됐어. 아니, 푸딩이 오랜만에 빛을 봐서 좋았나 보지. 나한테 와서 들러붙네. 그럴 수 있어. 이건 뭐야? 엄청 고소하네. 와, 이거는 옛날에 먹었던 맛.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 너무 맛있는데? 완전 고소한데? 진짜 미쳤잖아, 이거 진짜.
약간 왜 견과류 맛이 나지? 우유인가? 대, 즉, 나. 몰라. 미쳤어, 그냥. 콜라 다 먹고 가냐고? 콜라 없는데? 콜라 없어, 여기. 확실히 배는 안 가겠구나. 맞지, 맞지? 절대 안 까지. PT쌤이 보면 난리 나겠지? 하지만, 난 오늘 저녁을 안 먹은 거야. 알겠지? 오늘 저녁 안 먹은, 아이고, 이거 보이냐? 아니, 내려가! 지금 먹으면 저녁, 점심, 저녁이지. 이제 이따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닭가슴살도 사왔어. 맛은 똑같겠지? 너무 맛있잖아. 아, 배불러. 다 먹었어. 아, 이제 가야겠다. 어디 가냐고?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이거는 사워크림 맛이래. 감자칩, 감자칩. 라면은 에피타이저, 푸딩은 메인, 이건 후식.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푸딩이 메인. 아, 크림 롤도 먹었구나. 맞네. 저거는 시식. 됐지? 다 명분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채팅이 가려진다고? 시식을 몇개 먹냐고? 자, 여러분 봐봐요.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갔는데 뭐 삼겹살을 막 부어준,
떡갈비, 만두 막 이런 시식이 있어. 가서 하나 먹고 맛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더 먹어봐야 되지?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그렇게 먹는 거지. 그러고 좀 눈치가 보인다 싶으면은 딴거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이게 보다가 또 다시 와서 맛이 어떤 맛이었지 하고 연기 한번 싹 해주고 다시 먹고, 그럼 한 다섯 여섯 개 먹을 거 아니야. 이것도 딱 다섯 여섯 개 정도였어. 마트에서 쫓겨난다고? 애기리노 마트 가면 그랬구나. 아니야, 아니야. 나 생각보다 시식을 많이 하지 않았어. 아닌가? 사실 몰라. 아니야, 과자 맛없지 않아. 맛있는데 그 맛있어. 조금 짜. 맞아, 침만 먹으면 짜. 음료수는, 그래서 음료수는 안 갖고 왔어. 음료수 안 샀어? 근데 감자칩은 원래 짜야 돼. 내가 감자칩 과자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127.7dB 나올 수 있는 거야? 127이면 어느 정도 소음이지? 127이면, 자, 정답을 알려주시죠. 127.7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볼 수 있는, 복숭아물은 내 옛날에 다 마셔봤어. 맛있더라. 천둥 소리가 127이라고? 이륙할 때 소리, 전투기 이륙. 천둥이 120이라고? 와. 제트기가 130dB. 와. 공사 소리 수준. 와, 나 공사 소리 진짜 그래. 열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 와, 그럼 내가 그 소리 지른 거 옆에서 들으면 진짜 시끄럽겠다. 비행기 엔진 소리. 바닥에 음료수 우는 중. 아니야, 없어. 야, 근데 곤약 젤리 그 뭔지 알죠?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처럼 생겼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까먹는 거. 그거 진짜 있으면 하루 종일 먹는데. 인정? 리노야, 누가 자꾸 부시럭거려?
과자 먹는 소리예요? 과자 먹는 소리. 그거 이제 봉지로 나와. 아, 진짜? 그래. 비닐에 담겨 있구나. 스키지기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과자 먹는 소리 잘 들려? 콜라 스키지기 주라고? 콜라 스키지기? 한번 줘? 아니야, 맛있었는데, 이거. 맛있어. 다만, 처음 먹어보는 탄산수 느낌이랄까? 내가 이따 한번 줘볼게. 맞아, 콜라 향 나, 콜라 향. 맞아, 콜라 향 탄산수 딱 그거야. 나 아까 오는 길에 그 뭐야 무슨 라멘집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꼭 한번 먹어봐야겠어. 오늘의 TMI? 잠깐만, 오늘의 TMI라. 오늘의 TMI라. TMI? TMI가 뭐가 있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닭가슴살 먹은 것밖에 없는데. 어? 진짜 고기 먹을 거야, 고기. 여기 왔으니까 고기를 꼭 먹고 가겠어, 나는. 동글동글해져서 나갈 것 같아. 흠. 아까 현진이랑 공항에서 무슨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했어? 우리 얘기했어? 이거 읽어도 되나? 재밌을 것 같은데? 리드한 V앱에서 스키지니가 방귀 뀌면 너가 대신 낀척 해줄 거야? 아,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어떨지 궁금하다. 나는 박수 치면서 놀릴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 질문 왜 이렇게 웃기냐? 좋아, 좋아. 재밌어.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은. 그래?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되나?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은 좀더 뻘쭘해지지 않을까? 상황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딱 소리 나면 댓글창에 무슨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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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막? 뭔 소리야? 뭔 소리란? 내가 뭘 들은 거지? 막 이런 거. 아,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 다른 애들 부입 키면 그거 한번 물어봐줘. 일이 너무 잔인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때는 127데시벨로 소리 질러줄게, 내가. 그냥 그 낌새가 들린다 싶으면 내가 그냥 바로, 아!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아까 데시벨 얘기하다가 이거랑 어떻게 연관해지냐고, 지금. 와. 낌새가 들리는 건 뭐야? 그럴 느낌이다 싶으면 바로 소리부터 지르는 거지 뭐. 다시 업무 하러 간다. 나중에 다시 볼게. 잘 가염.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지금? 감자 맛있는데? 사실 지금 배불러서 그래. 이거랑 혹시 몰라서 그 원래 먹던 제로 콜라도 하나 사왔지. 벌써 배불러? 나약하네. 나약하다고 내가? 나약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다음 코스 요리는 뭐예요, 선생님? 후식 다음에 뭐가 있을까? 후식 다음에 서비스 주나?
지금 디저트 먹고 있는데? 서비스? 서비스 뭐, 나도 몰라, 사실. 입가심? 여기 있잖아. 커피 젤리 사 먹으러. 커피 젤리가 있어? 커피 젤리 먹어봐야겠다. 무슨 맛일라나? 오늘은 가슴 운동하자. 맞아,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이야. 갓김치 명란 삼각김밥 먹어달라고? 그게 뭐야? 난 뭔지 몰라, 그거. 오, 얜또왜 이렇게 커? 오늘 우주호 300일이야? 진짜? 오늘? 오. 오늘이? 그렇구만. 과자 몇 번에 걸쳐서 먹는 거야? 나는 몰라. 그냥 입에다 대놓고 그냥 조금씩 뜯어먹고 있어. 폰 언제 바꿀 거냐고? 아, 저 이제 바꿔야 돼요. 내가 폰을 그 용량이 없어가지고 뭐 업데이트가 다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카톡방에 있는 모든 대화 내용들을 삭제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기가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한 58기가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에 있을 때 애니 보려고 그 왔다 갔다 할 때는 데이터가 안 되니까 애니를 다운받았는데 63기가까지 차버렸어 다시. 그래서 애가 가끔 혼자 튕겨. 그래서 나14곧 나온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닌가? 그지, 가을에 나오지. 가을에. 그래, 14 나오면 그걸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그냥 지금 와서 13으로 바꾸면은 너무 아깝잖아. 저 원래 64기가요. 근데 64기가면 충분하지 않나? 아이클라우드 결제하는 건 어때?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클라우드 안 쓰는데? 꽤 황은 13으로 바꾼 게 미니가 13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바꾼 걸걸요? 64기가로 어떻게 버틴 거야? 나 2년 썼나 그거? 응, 2년 넘었구나.
근데 나는 미니로는 안 바꿀 것 같아. 64기가인 폰이 있어? 있던데? 나 64기가. 256기가도 부족하다고? 에이, 뭘 쓰는데? 64로 2년 버텼으면 잘 버틴 거야. 요즘엔 최소 256이야? 이야. 아, 이 케이스, 그지, 정 들었지. 내 사진을 저장하면 256이 금방 찬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영상 사진 넣느라, 우와. 짱이네. 내첫 핸드폰? 나 그거였는데. 반터치폰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오케이 써져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뮤직폰이었나? 뭐였더라? 그런 거 썼었는데. 그게 첫 폰. 그리고 그 다음은 햅틱? 맞아. 512기가. 우와. 짠다. 무슨 폰인지 알아? 무슨 폰인지 알아? 아니야. 햅틱 팝인가 그랬을걸? 와, 진짜 옛날. 됐어. 닉네임 뭐야? 오케이, 기억한다. 아니야, 그거 한달 전에 나왔어. 그지? 에이, 롤리팝은 최근 거지. 내거첫 폰이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건데, 밑에는 타자래. 누르는 거고, 위에만 터치였는데. 메뉴, 통화, 종류 이런 거. 그 옆에 이렇게 눌러서 하는 그 폴더폰은 뭐지? 그거 뭐였더라? 어머. 매직콜? 매직콜이 뭐야? 매직콜? 내가 검색해볼게. 오, 그래, 이거야. 이건 내 친구가 썼어.
그래. 그래, 내 거, 이거 내첫 폰. 뮤직폰 맞네, 뮤직폰. 이름이 뮤직폰이 아닌가? 랩소디 뮤직폰? 모르겠네. 일단 뮤직폰이라고 치면 나와. 매직콜은 내가 친구가 쓰던 거. 코비폰도 알지. 그 옛날 충전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 충전을 이렇게 눌러서 꽂은 다음에 그 빨간 색깔 떠 있고 충전 다 되면 초록 색깔 뜨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오빠 나 06이라서 잘 몰라. 그럴 수 있어. 그래. 지금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래, 주황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그래, 다 알지. 와. 삼각형 물 들어오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가운데 네이트 버튼 누르면 안 돼. 인정. 그거 진짜 누르면 그거 요금 폭탄 맞는다고 막. 98 소리 질러. 난 처음 시작. 폰이 뭐였지? 아니, 스마트폰이? 알 썼어, 콩 썼어, 링 썼어. 나뭐 썼지? 나 애들한테 콩 떨어졌, 링 떨어졌, 알 떨어졌다 그런 거 같은데? 아, 나알 없어. 막 그랬던 거 같은데. 네가 전화해. 그래, 2G폰에 있는 강아지 키우는 게임. 그래, 그거 진짜 재밌었지. 그래, 배터리도 그 지금처럼 보조 배터리가 필요가 없었다니까. 배터리도 뺄수 있었어, 우리 때는. 어? 나 그러다가 배가 뭐였지? 레이서였나? 그걸로 바꿨던 것 같은데. 내 핸드폰을 생각보다 많이 바꿨고 좀 많이 바꿨구나. 그래, 배터리 두 개. 하나는 가방에 넣고 다니고. 맞아, 그래. 라떼는 말이야, 라떼 나왔다. 에이, 다 알지. 배가 레이서, 레이서. 레이서가 그거였지. 제일. 그래, 얼마나 이쁘게 생겼네, 그게.
나는 배가리에서 그거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 던져도 안 부서진다고? 근데 어떻게 나그 모래 그 모래 그 딱딱한 모래들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뜨려가지고 학교에서. 난 그냥 깨져도 들고 다녔어. 그게 맞아. 어느 정도 깨졌으면은. 그래, 그때는 시리랑 빅스비 안 태어났을 때야. 라떼 얘기에 자기는 못 끼겠다네. 그래, 모토롤라. 와. 리듬 게임 해봤지. 나 MP3는 안 썼다. 콜렉트콜도 해봤지. 콜렉트콜 했지. 캔모아? 아니, 캔모아는 너무 당연히 잘 알지. 이거 의자. 그네 의자. 알지. 생크림 식빵 무조건이지, 그거 진짜. 그게 제일 맛있었다고. 떡볶이도 맛있었는데. 그거 경기도민만 아는 거야? 캔모아가 뭐야? 나 공이인데 나만 모르나? 캔모아가 그 옛날에 정말 유명한 그런 카페죠. 많은 것들을 파는. 리노야, 삐삐 무시해. 왜 삐삐 댓글 안 읽어줌? 서럽. 삐삐? 난 삐삐까진 아니야. 삐삐 몰라. 나는 일산에 있는 것 같던 것 같은데. 삐삐는 누가 썼을까? 내 주변에. 삐삐가 몇 년도지? 아, 찬이 형. 찬이 형. 스키지기 물어보라고? 삐삐 써봤어요? 대답이 없어. 부모님? 부모님 세대야. 90년대 초중반. 그래, 방찬도 삐삐 세대 아니야.
말괄량이 삐삐 봤지 옛날에 어릴 때 봤지. 그거 진짜 재밌었다고. 나 그것도 봤어. 미래소년 코난 그거랑 은하철도 999 그거 그 밤에 가끔 방송 가끔인가? 밤에 해줬었어 방송을. 샬롯의 거미줄도 재밌게 봤지. 와 봤지 봤지. 그 영어로 봤지. 배추도사, 무도사 그거 재밌었어. 재밌었지, 재밌었지. 나 어릴 애기 때 텔레토비 봤지. 내가 조금 완전 어릴 때는 아니고 조금 컸을 때 꿈빛 파티쉐를 하고 괴담 레스토랑 그런 거 한창 투니버스에서 했었지. 그래 11시에 투니버스 틀면 심슨 나오고 막 내 시대의 파워레인저? 나 정글 포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 매직키드 마술이 육캔도 다 봤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 그래, 이것도 다 봤지. 슈퍼보드. 미술의 세상. 와. 거미 진짜 싫어하잖아. 이것도 다 봤지. 하루 종일 거의 투니버스 틀어놓고 있었을걸? 백터맨은 안 봤던 것 같은데. 야, 아주 많은. 그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맞아, 투니버스가 진짜 재밌었어. 여기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맞지? 뭐야, 이렇게 되게 뭐 많이 봤구나. 스테이들은 그래. 원피스도 재밌게 봤었지. 나 수업 끝났다. 박수 쳐주라. 축하하네. 이제 집에 가는 것인가?
아, 드디어 완결나 이제 그거 원피스. 와, 진짜 어떻게 날라나? 루피 어떻게 됐는데 지금 엄청 세졌다고? 나는 어디까지 봤더라? 일단 기억나는 건그아그 뭐야 에이스 정상 뭐지 대전 결전 뭐였지 어쨌든 간 그때 그거 마법 천사 미르가온 와 이거 미쳤다. 알지. 봤지. 그것도 봤지. 미르가온. 마법전사? 재밌었지. 그래, 너 거의 다 알아. 대단하지?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 와! 그래, 그 비디오 빌려가지고. 나도 진짜 많이 봤는데 뭐 새로운 거는 뭐 20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막 그러고 아닌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와 진짜 그거 맨날 집 가는 길에 그거 하나씩 들여서 맨날 그거 했는데 그 뭔지 알죠? 비디오 처음 시작할 때그그 비디오 이렇게 캐릭터 나와가지고 야걔 진짜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 있잖아 걔 아니, 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나도 내가 기억력이 좋아. 아우, 이제 오랜만에 추억 여행까지 했으니까 갈래? 자, 여러분, 갑니다.